안녕하세요. 원래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돼서 공격용으로 쓰는 게 원래는 개발된 목적이지만 최근에는 민간용으로 쓰면서 촬영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그 드론을 활용해서 택배를 하는 용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다양한 또 용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신기술들은 처음에 개발한 의도를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게늘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도로 앞으로 사용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죠. 혼자서 운전하는 차인데 실제로 원래 개발을 했던 용도는 또 이것도 드론과 비슷하게 군용으로 개발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한 게 시조가 됐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이제 민간에서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율주행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얼마나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냐는 거거든요. 지금은 한몇초 정도인데 앞으로는 몇십 초, 또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핸들을 붙잡지 않고 자율주행을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요. 정말 이제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 그런 게 언제 올 거냐. 그 미국에서는 그한 20, 30km로 주행하는 짐차는 이미 실용화가 됐습니다. 무인차가 언제 도로를 다니냐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의 차가 된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소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대부분에 간다는 거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한 2030년 이후에는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은 그 레벨 0부터 5까지 흔히 얘기합니다. 레벨 0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레벨 2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차들인데요. 가속 페달과 조향, 그걸 같이 해주는데 이제 사람이 언제든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레벨 2고요. 레벨 3는 조향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길이 복잡해도 어느 정도 가는, 고속도로 정도에서 쭉 가는 정도가 이제 자율주행 레벨 3고요. 레벨 4는 이제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시내 도로 같은 것들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게 레벨 4입니다. 레벨 5는 이제 사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고 그야말로 잠을 자도 시작부터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거를 레벨 5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술이 어느 게더 어렵냐는 거를 알고 싶으면은 그게 언제 처음 개발됐느냐 보면 알수 있거든요. 자동 비행이 최초로 된게 30년대고요. 달에 사람이 간게 60년대죠. 그러니까 달에 간게 쉽느냐, 자율주행이 쉽냐 하면 자율주행보다 달에 간게 쉽다는 거예요. 쉽다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더 빨랐다는 거죠. 자율주행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좀 유의미하게 개발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행 중에는 하늘에 별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늘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어려운 게 사막을 혼자 주행하려면 쉽겠죠. 하지만 도로는 그런 거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인식 기술이 극히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 가능해진 거고요. 실용화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나르는 자동차, 플라잉 카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도 할수 있고 주행도 할수 있는 차가 있느냐? 그건 이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둘다 갖고 있는 사람, 게다가 그걸 또 몰고서 주말이든 어디든 간에 그걸 몰고 비행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는 가능은 하지만 메인스트림, 주요로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